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은행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도 4%대 금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예금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금리도 하향 곡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우선 인터넷 은행들 줄줄이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회사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K뱅크 이어 카카오뱅크도 오늘 정기 예금 금리를 내렸습니다. 만기 1년 이상 상품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는데요. 유일하게 4%대를 유지했던 카카오뱅크마저 예금 금리가 최고 3.85%로 낮아지면서 이제 은행권 예금 금리는 모두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5대 은행은 이미 4%대 밑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1년 만기 금리는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연 3.75%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예금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시장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보면 지난 10월 말 연고점인 4.81%까지 치솟은 뒤 현재는 3.847%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되면서 예금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예금 금리와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이미 3%대 초반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혼합형 금리는 연 3.39%에서 5.46%로 집계되고 변동금리는 4.52%에서 6.24%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격차는 일주일 전보다 더 좁혀져 이제 상당 기준으로는 0.77%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 연준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